무슨 어린이들 잘 먹고 같이 먹거든. 이쪽으로 갔네. 자, 이쪽에는 아이고 또 가림막이 나왔네. 저쪽에 아파트 보이고. 영천 풍경, 영천 풍경. 신데요. 가까이 풍경인가요? 빨리 지나가려나. 지금 이 지하철이죠. 영천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죠. 지하철 노선도를 가지고 1호선 노선도입니다. 승남 할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지금 무슨 역이냐? 서정리역이네요. 서정리역. 서정리역. 신도리. 시청에서 내릴 거예요. 시청 옆에 덕수궁이 있거든요. 잘 안 보이네. 잘 안 찍히는가. 서울 시청역에서 내릴 겁니다. 아, 여기 어린이집은 있네.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4학년? 네. 어구, 모자에 뿌리 났네. 어디 가는 거야? 오산대요. 오산? 오산대. 오산대 학교? 3학년? 둘 다 3학년이야? 저 4학년이야, 4학년. 4학년. 얘가 동생. 네. 근데 그쪽에 앉으니까 옆방이 돼서 우리 뜹니다. 옆방이 돼서 그렇지. 그만하네. 이름 뭐야? 하성택. 하성택? 네. 하성택. 너는? 응? 그냥 해. 너도 말해봐. 안 되자. 아, 얘는요, 하성초. 하성초? 네. 하성초? 아이고, 이제 이름이 있고. 오늘 학교 안 가? 아, 오늘 개천절이구나. 엄마, 아빠랑. 그 유튜브 알지? 네. 유튜브에 한번 해보면, 제목을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내가 일단 명함 줄 테니까 내 이름. 집에 오면은 이거 있을 거야 아마. 응? 네. 너도 뭐? 응? 그래. 이거 착하네. 응? 네. 이거는 미국에, 유럽에, 중국에 있는 우리들 같은 해외 한인 동포 어린이들을 뭐라고 찍는 덕수궁 탐방 프로그램이야. 아. 아. 네. 시청역 지하철 2번 출구로 나오니까 아 뭐 좀 시끄럽네. 경복궁 덕수궁 돌담길이에요. 정문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서울역 광장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구만. 그래서 저렇게 시끄러. 오늘은 덕수궁 가는 날이에요. 빨리 가야 되겠어요. 초병? 궁궐을 지키는 초병 교대식이 곧 있을 모양입니다. 경찰이 많이 나와있네. 자, 조금만 걸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어서 뭐 1인실
나는 저런 거는 관심 없고 지금 네, 맞아요. 교대식 할 모양이에요. 야, 사진 찍고 너무 빨리 땡겼네. 대한문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외국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저 글자가 뭔가 모르죠? 오른쪽 아이고 이렇게 빠여라라 너무 빨리 땡겼네. 지금 언제까지? 천천히. 예, 됐습니다. 오른쪽 글자가 대한민국 할 때 대자, 그 다음에는 한자, 문자, 대한문이라고 읽습니다. 원래는 저 문이 대안문이었어요. 편안할 안자. 아, 그런데 대한문으로 일본 사람들이 바꿨어요. 저 한자는 중국의 한나라 할 때 저게 있는데 우리나라 한강도 저 한자를 쓰는데 저게 나쁘게 들으면 그 놈이라는 뜻도 돼요. 그 큰 놈이 있는 진분이라는 말이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나라 한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대안문입니다. 이 앞에 전부 다 기념 촬영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기념 촬영. 기념 촬영. 유병들하고. 첫 번째 신자 교대식입니다. 네, 교대식 한다. 교대식 한다 그러네. 교대식.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 방금? 천병? 외국인들이네. 외국인들이 하나. 예, 초대봐, 예, 초대봐.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어디서 보는 거야? 기념사진. 이거 원래. 이거 안 보내요. 자, 교대식 구한답니다. 나와주세요. 얼마나 나가요? 뭐예요? 자취로 나오세요. 한다. 아리랑. 수문장 교대식이래. 수문장. 저기서 뭐라고 하는데. 교대식을 마친다는 뜻의 예필이란 참화와 수문군들의 찬청이 있었습니다. 예필 is a closing sign of the ceremony. 今天的第一次我们说我们将就这一世结束的礼仪式。ただいま 最後の 儀式 대한 예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첫 번째 순장 교대식을 마치겠습니다. Today's first changes ceremony of the Royal Guard is now over. 자, 해외 어린이 여러분,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광경 잘 보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아주 생소하죠? 예. 바쁘네요. 개천절 행사를 덕수궁에서 4346년 개천절 무슨 퍼포먼스? 무슨 행사를 시작하네요. 삼각대 펴고 고정해서 저 이 붉은 사진을 찍을랬더니 또 이런 행차가 들어와서 오늘 정신없게 생겼네요. 덕수궁 들어가도 제대로 구경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 여기 거대한 대한민국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님 진행자가 여기 있네요. 서울 생일이에요. 개천절은 단군 왕검께서 축하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더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다 같이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카메라가 왔고 지금 이것으로 마무리 되고요. 자, 잠시 후 1시 30분 1시 30분 합정역에서 사회국가원 청년단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함께하는 개천행사 태극기 플래시몹이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 합정역에 1시 반까지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꿈과 희망을 우리 모두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이에요. 시청 앞 광장 보고 있는데요. 앞에는 시청 앞 광장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 오늘 저녁에 개천절이라 무슨 행사를 하나요? 시청은 회색으로 보이는 건물은 처음에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지은 건물이고요. 그 후에 건물은 새로 지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 3년 됐나? 새로 지은 거고요. 시청 뒤에 저 보이는 큰 건물은 서울신문사 건물이네요. 예. 그 뒤에는 무슨 건물입니까? 큰 빌딩이 또 보이나요? 동아일보사 건물이네요. 하여튼 그쪽은 그렇고, 시청 옆에, 요 앞에, 요 검은 건물이 건물로 들어가면 소공동이고, 이 붉은색 건물, 어이구, 너무 가깝네. 이것은 예전에는 반도 호텔이라 하다가 지금 프레스 센터라고 하는가? 여기 하여튼 미국의 소리 방송 서울 지사가 이 건물에 있어요. 이 앞으로 나와서 오른쪽 방향으로는 남대문 쪽입니다. 여기서 안 보여요. 근데 거리는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이거 지금 뭐 텐트가 쳐 있어서 안 보이고, 덕수궁 입구 대한문, 아까 녹화 떠나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문 앞이고요. 많이 흔들리네. 승남 할아버지가 이거 서툴어요. 찍는 것은 자, 여기가 덕수궁 돌담길, 아주 유명한 코스거든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떨어질 때가 좋은데, 은행 떨어져서 그 은행 썩는 냄새 나네. 옛날에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 여기하고 3살 차이가 두 살 차이. 4살 차이. 예. 후에 누나 있구나. 하나. 그쵸. 그 공모는 청소년이 공모는 누나. 지금 러시아 공사관 손탁 호텔. 러시아 공사관하고 손탁 호텔하고 또 어디 간다고? 중명전. 중명전이라고. 그 뭐 하던데요? 거기가 하고 옛날에 그게 원래 사원집 되는 거기가 원래 왕립 도서관이었어요. 아, 왕립 도서관. 네, 킹스 라이벌이라고 해갖고. 참 이게 발음 좋아서 해외 어린이들 용인데 이거 좋네. 해외 교포 3세 5세 걔들 그래. 보라고 찍는 거. 이제 왕립 도서관이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그 우리나라 이거 슬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게 1905년도 을사 늑약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 거기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거기는 꼭 가봐야 돼요. 본래 이름이 이제 수호컨이었는데 수호컨은 들어봤네. 수호컨은 이제 이름이 이제 중명전으로 이름을 바꿨지. 이제 그게. 언제 때 바꿨어? 그게 아마 1900 7년경인가 바뀌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중명전은 본래 여기까지 이쪽까지도 전부 다 덕수궁,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경운궁, 이 왼쪽이 다 경운궁 다 영역이야. 여기가 전부 다 이쪽까지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왕실에서 이제 팔아먹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뭐 줄어든 거지. 그래서 중명전이 본래 경운궁 안에 있던 것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운궁을 덕수궁이라고 바꾸고 대안문을 대한문이라고 바꾸고. 대안문이요. 아직 정말 편한 집. 그 소리인데
지금은 뭔 뜻이 됐는가 하면 참 큰 놈집 이렇게 된 거야. 그저 놈 한자도 쓰거든. 그 안자가 편안할 안자인데 이제 그걸 이제 여자가 갔었다. 여자가 갔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소위 야사식으로 그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 배정자 배정자들었다고 표기 싫다고 뭐, 바꿨다는 거야. 이토 히로부미 뭐 애첩이라고. 애첩 배정자 요화 배정자 뭐라야코는 그 그걸 한자로 바꿨다고 그러는. 그 여자가 진짜로 갓 같은 걸 쓰고 생겼어요. 모자를 큰 거를.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고. 배정자는 이완용이하고도 잘 자고 뭐. 그거는 다 모르는데. 아니 그거 저 조선총독 유지현이 조선총독 이름으로 다 나와. 아 유지현이가 쓴 조선총독 보면. 아 소설인 뭐 꿈인 소설이니까 그, 픽션도 그렇지. 들어갔겠지. 그렇게 살았으니 이건 추마 여기 추마고. 가면서 배제학당이 어디야? 배제학당 찍어 있을 텐데 거기 역사관 있지. 배제학당은 저거 저 배제대학교하고 관련 있나 아닌가? 잠깐. 배제 배제학당은 나 모르겠지. 아 이 뒤쪽 이쪽에 하고도. 글쎄 이쪽에 어디 있었는데. 이쪽에 어디 있어? 정동 제1감리교회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하시던 교회잖아 얘가.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하신 교회잖아. 들어갑시다. 정동 제1감리교회 좀 찍어놓고. 여기가 그 황산성 목사님 아 저 판사 남편이었던 분이 담임 목회자. 아니지 그 양반이 했던데 세문안 세문안 교회. 세문안 교회인가?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니야. 어 여기는 누구? 아, 여기 없어. 여기 어 있네. 아펜델라. 아펜델라. 헬리오 하트 이거 저거는 안 듣던 소리네. 아펜델라 목사님. 44세에. 결국 이분은 시신을 못 찾으셨어. 뭐, 한국에 안 계셔? 목포 앞바다에서 빠져서 거기로 돌아가셨는데. 목포 앞바다에서? 목포 앞바다에서 그때 순교 여행 중에 목포 앞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가 전복됐지. 거기서 결국 실종되고 만 거야 이분. 그러니까 섬에 선교 가시다가. 그래 이분은 시신이 묘가 없어 지금. 아 그렇구나. 이분은 누구야? 최병헌 목사님. 뭐라고 썼어요? 1858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성서번역을 하신 분이로구나 이분은. 최병헌 성서번역을 하신 목사님이시고 성서 간행하신 분이라고? 성서번역 번역과 토착화 신학을 통해 한국 감리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고. 형님은 감리교인이라서. 그렇죠. 우리는 의미가 좀 있지. 그러네. 그 아펜젤라 같은 분은 상당히 많이 듣던 이름이고 또 감리교도들은 대개 그분을 많이 따르고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 탐방한테로 가봅시다. 정동극장 길에 토끼붕 담벽에 저 형님은 감리교인이라 감리교의 사적지니까 사진 찍느라고 여기가 중명전 가는 길이네. 아 무거울 중자네 중명전이.
아, 설명 안 하고 혼자 간다고 뭐라고 하시오? 설명하래. 이쪽이 덕수궁 담이에요? 이것이 지금? 왼쪽이요? 아니에요? 예. 아, 저기 저 해외 어린이를 위한 한국 소개 프로그램 하나 찍느라고 할아버지가. 괜찮아요? 따로 뭐 방송에 나가고. 아, 방송은 안 나가고 유튜브 걸로. 예예. 예. 괜찮겠어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다른 거? 근데 방해 안 돼. 녹화 중인가? 예, 지금 녹화 중이에요. 그러면 예. 괜찮겠어요? 이제 중명전 쪽에만. 예예. 예. 중명전 쪽에만 할 거예요. 어디로 갔어, 탐감? 아까 현재 위치가. 아. 저기서 전경이 보이는 데서 좀 소개를 다시 해봐. 거기 와서, 응달로 와서. 야, 이거 지금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네? 아, 여기 지금 뭐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지금. 아, 그 무거울증자네. 그러니까, 무거울증이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 중첩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 중복. 그러니까 밝은 기운이 이렇게 막 더불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게 중명. 그러니까 핵심은 하여튼 이 자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자리라는 거 아니야? 을사늑. 이 건물이 1901년도에 지어졌었는데 본래 건물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지. 본래는 이런 식으로 지어졌지. 이런 식으로 1층으로 예. 단층으로 이렇게 지어졌다가 이 1901년도에 지었다가 이제 이게 외국인들한테 이제 이걸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경성구락부라고 했고, 아, 경성구락부. 한국에 나와 있는 아, 알아, 알지, 경성구락부. 외교관들이 여기서 이제 그 경성구락부 여기서 당구도 치고 놀고 이제 와인도 마시고 하여튼 외국인 전용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게 이제 1925년도에 화재가 나왔고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요거 이제 1925년도에 이렇게 2층으로 이제 증축을 한 거지. 아, 처음에 1층이어서 그럼 처음에 1층에서 사진이 있네. 이게 아 왕립 도서관으로 만들었을 때 최초의 모습이 1901년도. 여기서 이제 순종하고 윤비가 이제 몇 년도야? 1906년도에 여기서 저 가래를 올렸지. 아, 윤비 첫 번째, 둘 다 윤비인데 첫 번째.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 그 하야시 곤스케라고 그 저 우리나라 공사 주한 일본 공사 그 헌병들 또 그 누구야 또 어 누구야 그 우리나라 초대 총독 했던 데라우치 하세가가 그때 그 주차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헌병들 데리고 왔고 여기다 전부 다 막아놓고 여기서 을사늑약을 책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래갖고 대신들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한규서리가 나는 도저히 안 한다고 이제 하다가 이제 옆방으로 가다가 이제 쓰러지고 다른 방에다가 이제 밀어놓고 거기서 이제 헌병이 지키고 섰고 남은 나머지 이완용이 전부 다 이제, 예? 이완용이니 뭐 이지용이니 전부 다 여기서. 그래갖고. 이 담강 선생님 만나서 해외 한인 1세, 3세 어린이들이 설명 잘 듣네. 여기가 우리 민족의 정말 슬픔이 서린 것이죠. 한국 역사에서. 이 애교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여기서.
아주 그 정동구락부에서 경성구락부 경성. 아 경성구락부하고 정동구락부하고 틀린가 본데. 경성구락부 정동구락부는 정동구락부가 독립협회를 시작한 장소인데. 그나 어딘가 몰라. 하여튼 이쪽 손탁호텔 옆에 손탁호텔은 어디에? 아 거기는 손탁호텔 1층에가 1층에 그 정동구락부라고 1층에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좀 틀리죠. 손탁... 거기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래 그래서 손탁호텔 여기서 가까워? 손탁호텔이 다 없어졌는데 거기 그 이제 터는 있다. 터만 표지색만이 남아있어. 여기서 이제 고종이 이제 외국인들 그저 아련하고, 왜냐면 그때 1904년도에 이 경운궁이 대화제를 만나고 싹 타버렸거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종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외국 사제들 여기서 아련하고 했던 거. 아유, 여러 가지로 설명을 아주 너무 잘해서 좋네. 나 이거 하려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게 이제 여러 사람 손으로 넘어갔다가 다 훼손되고 문화재 서울시 문화재로 왔다가 이제 서울시 문화재에서 이제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정식으로 돼요. 다 다시 이제 만들어 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아. 그러니까 1904년에 불나고서 새로 지을 때 아예 2층으로 쳤던 거. 1925년도에 불러. 그러니까 2층으로 그때부터 쳤 거네. 그때 이제 2층으로 계속 증층으로 한 거야. 본래 이름은 이제 수호컨이었는데 중명적으로 바뀌었어. 옛 이름은 수호컨 중명. 영왕이지. 영왕 영친왕이라고 그러는데 영왕 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사람. 일본에서 저 사람 장교 안 했나? 이신의 영달 이 사람이 일본 육군 사관학교. 그래 출신. 그래 맞아. 일본에서 장교했어. 삼성장군. 장교가 아니라 삼성 장군. 장교가 아니라 장군이네. 장군. 이 사람 완전히 피가 완전히 일본 사람 피로 만들어진 후천적으로. 이 도우 히로부미가 그걸 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지. 12살 때. 12살 때 데리고 왔어요. 완전히 일본 사람 되어 본 거야. 이 사람. 이 방자여사도 참 비운의 여인이야. 이 여자도. 아, 그 옆에 방자여사야? 이 여자가 그 다이쇼 천황의 그, 저, 뭘로. 처음에 간택이 됐었어요. 아 그랬었어? 그랬다가 거기서 떨어지고 세 명 중에서 떨어지고 영화와 이은한테 이제 시집을 온 거지. 이게 지금 그때 그 가래인가? 여기 서 있는 놈이 여기 서 있는 놈이 이완용이. 아 그 이은. 가운데가 이완용. 여기 가운데 여기 이완용. 이 덕수궁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굉장히 컸었는데, 이 터가 굉장히 컸었는데, 줄고 해갖고 지금, 요것만 남은 거지. 또 일본이 또 그다 그 이후로, 한일학대원 이후에 일본이 뭐 일이 길을 내고 해갖고 이제 나눠져 버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뭐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 했는데 을사늑약, 그러니까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그 늑약으로 다 바꿨어. 저게 늑탈한다고 할 때 늑탈할 때 늑탈할 때 늑자로 다 바꿨어요. 절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을사보호조약이니 이제 그런 말 안 해야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나와. 하야시 권스케
거라고 고정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어, 11월 17일. 저녁이죠. 11월 17일 저녁이죠. 그래갖고 11월 17일 이제 하세가 이놈들이 무장한 일본군을 대동해서 중령장 치고 어전 회의 간거 참정대신가 이렇게 중으로 받아들면 내각 수반이죠. 황규설이가 왕강이 거부하다 중령장 마룻방에 갇혔어.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있네. 20시에서 우리나라가 외부 10시 사이 외부의 그 직인 사용 직인 사용 인감을 가져다가 박재순이 그 같은 외부 장관이었는데 갖다 가져다가 지들 마음대로 찍어본 거야. 새벽 18일 아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을사 늑약이 체결된 날은 11월 18일 새벽이에요. 다들 11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새벽이에요. 그렇지. 아. 지금 봐, 을사 늑약문에는 11월 17일대로 명기화돼 있는데 안 돼갖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럼 이제 이 사진이 중명전인가? 아니야, 중명전 여기는 지금 저 뭐 일본 이거 저 저기 저 외성대. 아 외성대. 외성대 지난번에 갔던데. 외성대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이 주한미국 공사 이 공사관이 바로 이 건너편에 있거든.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건물들이 없으니까 울타리 너머로 헌병과 경찰들이 중병제 베란다 출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자기 나라 본국으로 그런 저, 내용을 전부 다 전문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 뭐가 황규설이기도 나중에 욕을 많이 먹어먹었죠. 자기가 반대를 했지만 혼자서 반대하면 뭐하냐 이거지. 그래. 예.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은 사람. 아, 울산은 약 3번. 이 대목을 추가를 한 거야, 이 대목을. 어떤 대목이냐면은, 이토 이름이가 이등반문이 마지막에 이거. 문서다, 문서. 왕실을 보호하고 뭐 한다고 해갖고 그걸 넣어달라고 해서 그 등. 여기 한글로 풀이 해놨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조약 원문이면은 국왕의 어세가 찍혀야 되는데 어세가 찍혀야 되는데 그 외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사용인감 직인이 찍힌 거예요. 지들이 갖다가 찍어본 거예요. 이게 울산이야. 복사번이요? 복사. 4번이요. 4번.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가 앞으로 치는 이러한 슬픔을 당하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지금 너희들이 강해져야 돼. 울산의약 들어봤어? 네. 이등박문이 우리나라 대신들을 전부 다 가둬놓고 강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전부 다 뺏어버린 거야. 외교권. 이 자리에서 이, 바로 여기 중명전 그때 당시에는 수억 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커서 우리나라 잘 지켜야 돼. 나라 잘 지키세요. 어른들한테는 희망이 없으니까 어른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른들 많이 꺾여야 돼. 우리나라의 주인들 많이 오네. 여기서 또 이제 그 이상설, 이상설, 그 이준, 그 이, 저 이종 이 세 사람 이제 이쪽에서 이거 미사 파견한 곳이. 이 방은 지금 을사늑약방이라고 봐야 되나? 을사늑약방은 방이 더 은방이. 이방일 것 같은데 회의급 일사 회의급 특사를 파견하다. 이방이 그거에 대한 기록관이네. 이준, 이종, 이상설. 여기 요분이 이준인가? 키가 크고 맞아. 키가 크고 건장하다 그랬어. 맞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검찰의 뭐 하여튼 뭐 상당히 고위직. 그 양반이 저쪽에 일본이 우리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고 이제 다른 게 이제 남녀 상동 남녀 다 이거 이제 고종이 고종 왕제가 이 사람들을 해익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줬던 그 특사 이임자 고려 왕제. 사실 그 전에 이제 파견하기 전에 러시아가 황제로부터 만국 평화의 초청장을 이미 받아놨었는데 막상 가니까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갖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밀약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대표단들을 이제 회의장이 입장문 보도하게 만들었고. 아, 회의장이구나. 회의장. 그리고 만국 평화회의 회의장. 그래서 결국은 이 저 회의 특사 파견으로 인해갖고 일본 제국주의자들 고종 황제를 황제 자리에서 강제 퇴위시켜고 이거 했다고 이런 짓 했다고 말하잖아. 대한제국의 군모 이게 뭐야? 어세요? 고종왕제 어세 옥제 제품. 아, 이렇게 조그만 했구나. 여기 이제 여기 헐버트에게 준 고종의 친서가 걱정하지 않다고 저의 내일 반지는 우리가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전문 일본이 만들고 외국도 그리고 일본 러시아 공사관 전경 좀 찍으려고요. 죄송, 이쪽만 안 찍으시면 되는데. 네, 알았어요. 네. 이게 해외 어린이들. 아, 진짜. 오른쪽은 촬영 금지구요, 이게. 저 하얀, 뭐해? 하얀 건물 저기 있지? 아이, 저 컨테이너가 물 찍어서 뭐 하냐고. 글쎄요. 저 하얀 건물. 저게 이제 러시아 공사관 타워, 옛날 타워, 탑. 그리고 이제 다른 건 다 철거되고. 이 건물 이렇게 컸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건물이 큰 건물이에요. 이것만 지금 달랑 남은 거야. 종, 이게 교회로 말하면 종탑만 남은 거네. 아. 그렇죠. 옛날에 이 위에 올라가면 아주 덕수궁이 바로 눈 밑에 내려다 보이는 거지. 6.25 때 폭격 맞았어, 전부. 여기도 와보니까 허무하네. 근데 여기에 고종 임금이 아관 파천. 1년. 러시아 공사관. 정확하게 1년 9일 여기서 머물러 있었어. 아, 1년 9일? 예. 네. 1년 9일. 1906년도에 2월 달에 와갖고, 1907년 2월 달에
덕수궁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연도가 그렇게 보여? 그리고 1907년도 이제 칭제 건원을 하는 거죠. 황제로 올라가고. 1907년. 1906년도에 아간파천이 일어났어. 1905년도에, 아, 1800. 1896년. 1896년. 그래, 그래, 그래. 1896년. 1897년에 칭제 건원을 했고요.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정동 근린 공원이네 현재 이름이. 나 컨테이너가 어디 있는가 지금도 못 봤어.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그 뭐가 잔재가 여기서 아직... 뭐 사진기를 훔쳐갈 게 뭐가 있어. 북한으로 보내나? 이석기가 오면 왜 왔느냐고 물어봐야 돼.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거고 왜 그래. 야, 근데 그게 하나 남아있으니 참. 올라가서 싹 돌아보면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한국에는 이 러시아 공사관하고 프랑스 공사관이 제일 컸어요. 대화 형식으로 됐어요. 대화 형식으로. 대화는 자기가 대화인데. 대화 형식으로 대화형을 쳐다봐. 저게 시멘트 건물 같으네. 응? 시멘트 건물인가 봐. 시멘트 건물이죠. 시멘트 건물이. 저 옆으로 올라가는가 봐. 공사관이니까 대고 나니까. 에휴. 여기서 얼마나 울었을까 속상해서. 아유 뭐 은행나무 냄새 봐야지. 저 옆쪽에가 이제 그 비밀 통로가 있어요. 어디가 그래갖고 덕수궁으로 통하는 비밀 지하 통로가 있어. 아 그랬어? 그랬구나. 뭐 그 고종이 그걸 거기를 뭐 이용을 했다고 뭐 그러는데 이용을 했지 않았는지 알 수 없고. 모르게 담당 쳐놨구나. 못 들어가게 살짝 찍니까. 그 당시에는 이금방에 건물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제일 높지 뭐. 아주 그냥 바로 저 위에 올라가면 바로 그냥 덕수궁이 다 내려다보여. 지하 통로가 어느 쪽에 있나? 저쪽에 있을 텐데, 지하 통로가. 그걸 못 보게 돼. 친나파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게 돼. 김홍기비가 그때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길에서. 김홍기비 아시죠? 김대가, 김홍기비. 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월남이 상자 선생이 여기에서 소리꽃다리를 집어 들지른데, 여기 있을 적에 이제 종립품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일 높아진 게 이 자리예요. 벽돌도 2층에 2층 한국 전쟁 때 파괴됐고. 남겨놓은 거 누가 철거를 못해서 애를 다렸어?
이쪽으로 이제 지하 통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있어. 그 사진 찍어 나왔더라고 입구를. 근데 다 메워졌겠지. 아니야, 이 입구는 있어 지금도. 입구는 있고 이제 흔적만 있지 전체가 다 사라지진 않겠지. 대한문 안으로 지금 막 들어왔어요. 이 앞에 지금 2시 반 수문장 교대식 하네요. 우리 담강 이승우 선생, 한국 근대사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인데, 여기 이 다리가 뭐예요? 이 다리가? 이 다리. 아, 이게 저 원래 궁궐에 들어올 때 항상 이게 뭐 연못이 있어갖고, 이걸보다 무슨 청교라고 그러는데, 금천교? 네? 금천교. 금천교. 어, 금천교. 세상과 대궐과 분리한다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경, 전체 전경. 왼쪽으로 저 안에 아, 사람 많네요. 엄마 옛날 놀이 놀이네. 엄마 저거 꿀 놀이네. 고생한다, 고생해. 아이고. 이 나무들이 100년 됐을라나? 새로 심은 거겠지? 60, 70년. 아, 이런 느티 나무는 한 100년 됐겠네. 100년 됐으면 여기다 다 명필을 붙이지. 500년 돼야 보호됐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래요? 아, 난 몸이 안 좋아갖고. 유일하게 궁 중에서 유일하게 정자가 안 들어간 전인데 이게 저희 경복궁 가면은 사정전 다 아시잖아. 저쪽에 저 창덕궁 가면은 인정전 다 그 정자가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중화전으로 이름을 줬어. 중화 이름 가운데 중자에. 오늘 옷 다 입었잖아. 어제 끝났고 여기 계시네. 담강 선생, 이거를 중화전 좀 설명해봐. 중화전. 중화전 좀 설명해보세요. 중화전은 여기서 모든 문무백관들을 왕이 그 절회를 했던 곳인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은 전부 다 정각의 이름을 정자가 다 들어갔는데, 경복궁에는 사정전, 창덕궁은 인정전, 유일하게 근정전, 사정전. 예, 전부 다 정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중화전으로 만들어요. 중화전. 그리고 바닥에 여기에 이제
오른쪽이 종, 종품, 왼쪽이 정품. 정일품에서 정국품까지. 품계석. 정품, 품계석이라고 할게요. 품계석. 정사품, 정국품, 정품. 오른쪽이 정품이고 왼쪽이 정품이네. 지붕은 돈. 주민은 잘 몰라. 저리 갑시다. 예. 네. 척조자. 왼쪽이 미술관으로 쓰는 현대식 건물. 저것이 서양식 코발트식 기둥을 만듭니다. 오른쪽이 석조전. 석조전. 밑에는 분수. 2층으로 만들게 됐죠. 글쎄요, 2층. 2층에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 용마루, 용마루? 이거 없는 거 보면 용나봐. 여기는 하이쇼예요. 아니, 이거 왕비가 있던 곳이라서 그걸 안 만들었잖아요. 소위 기와에, 그 침이라고 그러지, 침이. 기와에다가 뭐 얹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양이한테 그런 거? 원숭이 들여왔다. 이게 준명전이었어. 교태전에도 없잖아요, 교태전. 어, 교태전에 네, 없어. 없어요. 교태전. 또, 대조전. 그 생각나지? 대조전. 큰 놈 만든. 그 정관에 우리 저 고종황제가 앉아있던 자리 한번 가서 앉읍시다. 어, 그 지금도 앉게 할까? 아, 앉아서 뭐 사진 찍었는데. 지금 정관원 쪽으로 가는 거, 정관원. 고종황제께서 앉아 계실 러시아식 건축물 뒤에 그리러 가는 거. 이게 1904년도에 여기 덕수궁이 불이 싹 났어요. 아유, 대화재. 1904년에. 뭐, 한두 개 정각만 남겨놓고 싹 타버렸어. 싹 탔어요, 싹. 대화재. 근데 구에서 불 난 것은 거의 방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떨어지는 건 뭐지? 아, 거의 방화. 저거 석조전 몇 년 되셨나 모르겠네. 서양방 서양금 주정식.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럴 거예요.
낸시 소연. 야, 낸시랭도 진짜 고향이 나. 커피 한 잔씩 하실래요? 커피 한 잔 하자고. 여기 좀 소개해 보시죠. 아, 여기 정관헌은 정관헌. 정관헌은 정관헌은 소개하는 거. 고종황제가 이 정각의 특징은 러시아식으로 지어진 건데,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은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러시아식 건물. 아니, 어떻게 사바틴이 네. 지었다는 것까지. 아, 러시아 건물. 네. 그 사바틴이라는 사람은 1895년도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장소에 있었던 사람. 그 내용을 전부 다 잘 알고. 여기서 고종황제가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했다는데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자 그대로 정관헌. 네. 조용하게 바라본다. 정관헌. 부용할 정자고 바라볼 정자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종황제가 고종황제가 여기서 이제 소위 휴게실. 고종황제의 휴게실. 휴게실. 여기를 와야 이 덕수궁에서는 이 자리가 제일 편안한 자리입니다. 고종황제께서 차를 즐기시고 음악을 들으시던 곳으로 동양의 서양 건축을 시기 초월을 이루는 이런 장화를 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시는지 우리 고종황제께서 서양 건축 형식이라는데 서양 음악을 들으셨는데 러시아라고 안 그러고 서양 건축 형식이라는데 러시아 사람 사바틴이 설계하고 오셨어. 사바틴. 아니 어떻게 그거 엄청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거 사바틴까지 기억을 해. 중요한 걸? 하여튼 핵심은 덕수궁 안에 종자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바틴이 지금 건물이 아까 손탁호텔. 아, 거기도 손탁호텔도 사바틴. 예, 사바틴 작품. 손탁호텔은 가니까 뭐 표지석밖에 없어요. 예, 예. 이화여고 동문 입구에 표지석만 하나 있어. 이거 사진 내가 갖고 왔잖아. 그 아까 내가 찍어서 여기. 아, 이거 한번 붙여봐. 근데 여기 누구 저 이게 뭐야 이게 그 배드민턴 채가 여기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그 고종황제님 치는 거 아니에요? 고종황제가 치는 거.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아니 반대로. 아 이게 손탁호텔 위에 게 2층으로 된 거. 여기가 이제 정동구락부가 여기서 모이고 밑에 건 뭐야? 이것도 같은 건물인데 이제 이것은 앞에 정문까지 다 나와 있던 것이 흑백으로 찍혔어요. 그리고 원래 그 뒷장은 뭐가 있는 거야? 뒷장. 그 뒷장은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항구는 항구단. 원구단 그러니까 원구단. 거기 지금 가서 있다. 쭉 가서. 그래도 한문이 되게 가자 좀 가자 재밌어. 한자 쓰니까 알아들었다. 한자. 근데 그 한자도 한지로. 근데 걔들이 요즘에 맞아 요즘 간체자로 써갖고 대만은 번체를 그냥 쓰는데 대만은 대만은 번체를 써.
그래 그런 것 같더라. 어 대만 번지르스인데 내가 성경을 중국어 성경하고 중국이 그 간체자 만들라고 후회한대잖아요. 아 후회하지. 야 보기 싫어. 이쁘지 않아. 후회. 요즘 세대들은 모른대 옛날에 그 정자를. 어.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정자를 고종 아시자를 어 담강 담강 선생 담영자 고종 황제 돌아가신 집이네. 맞아 여기가 고종 황제 이 고종 황제가 여기서 돌아가 있어. 고종하신 거. 고종 황제 돌아가신 집이에요. 여기 함영전이야 이거. 여기서 우리 그렇지 여기 아니, 지금이니까 이제 어떤 건물 옛날 압도 없을 때는 얼마나 멋있더라. 자동차 소리도 없고 당시에 있겠어요. 글쎄 말이야 얼마나 좋았겠어. 고종이 타던 자동차에 어차가 있지. 왜? 아 있어. 고궁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경복궁 가면 있더라. 네. 경복궁이라 기원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고종이 타던 것. 아니 고종이 책을 보니까 백성들의 삶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었을 거야. 군주가 그러니까 정조나 자 이제 대한문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봤죠? 서울역, 아 서울시청. 서울시청 여기는 위력이 아니라 공문에. 저라서 직접 거기 있어. 쌍용차 비정규직 문제. 1인 시위. 저 책으로 날 보고 맨날 조선일보 보다가 시지만은. 조선일보도 저런 거 나와. 건널 뭐 저 앞에 무슨 쇼 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뭐라고 써 있어? 무슨 페스티벌이야 저기에? 뭐라고 써 있어? 드림 드럼. 드럼. 페스티벌. 드림이잖아요. 드럼이잖아요. 페스티벌. 어디 동경 시청은 가보면요. 60층인가 50층인가 전하는데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요. 세계인들이 거기 다 올라가서 스카이라운지에. 서울시청은 지으려면 돌로 좀 멋지게 먼저 거면 훨씬 낫다. 이게 뭐야 이게. 먼저 거면 죽고 저것도 죽고 타죠. 하여튼 참 이상해. 저거는 누가 설계했는가 모르는 거야 담강이. 저건 관심 없어. 아까 누구 아서? 아까 누구? 사바틴. 아, 그거 별로. 순박 호텔도 그 양반이. 그렇대 건널 먹으러. 많은 사람 다 해오네. 사바틴. 나는 그런 거 한두가 몇 대까지만 알면은 글쓰기 충분해. 아, 그럼. 그런 역사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몇 대까지만 그거라도 알고 느낌만 있으면. 그거 풀어가지고 한 편을 쓰지. 자, 이게 서울 역사 의식이 대단하다고 또 그래. 이게 서울 광장입니다. 분수 팍팍 튀네. 서울 광장. 서울 시청 앞 서울 광장 구경하세요. 분수. 와. 여기는 뭐 웬 사람들이
드럼 페스티벌이면 드럼. 아 지금 여기 지금도 천막당사 있는 거예요 여기? 축구 중계할 때 한 텔레비전만 찍어갔어? 여기서? 아 여기다 따로 설치했죠 여기다. 네 여기다 봐. 프로젝터 설거 하나. 네. 여기다 오는 전 쓰레기 하나 들었다. 서울시청 앞 노타리 옆에 재능교육 건물 옆 위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원구단터예요. 옛날 원구단. 우리 담강 선생 저 앞에 가네. 거기다가 갖다 세워놨어. 그래서 뜯어왔어 다시 이게. 찾아온 거야 지금. 아 이런 거는 진짜. 이 원구단 문. 네. 어디다 세워놨었다고? 야 우유동에 그 이제 무슨 파크? 그 저 그 있어. 아 그린 파크 어디 있어? 그린 파크가 거기. 거기다가 갖다. 파크라는 말이 그때부터 유행이라고. 뭐 굉장히 크다. 아하 이게. 한구단 정문이 우리동 파크호텔 정문으로 뜯어다 놓은 걸. 민족이 지금 대단하다. 그냥 그렇다고 좋은 인식으로. 잘했네. 신도광호 광통기들이 도로 뜯어다가 놓치게 돼봐. 정문에다가. 여기가 어딘가 하면 고종황제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시면서 황제로 등극을 하실 때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원구단이라고 그러고 헌구단이라고도 하고 환구단이라고 하네. 환구단. 환구단. 아이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 학생들이 요걸 읽어요. 자, 잘 읽어보세요. 관람 시간 21시 7시 안. 근데 뭐야? 이게 작은 문으로 들어가네. 자, 설명해 보시오. 이게 보면은 사실에 보면은 한구다. 여기 봐봐. 보여줄게. 이걸 보면은, 에이, 놔둬.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야. 여기가 지금, 한일 병합,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시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없앤 것이 이 조선 호텔 맛집에 우리가 뭘 지었냐면요. 처음에 이제 철도 호텔. 철도 호텔을 지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조선 호텔을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거든요. 이걸 또 욕도 없애고. 이 앞에 있는 정문 있잖아. 한국의 정문. 그것도 뜯어다가 자기 저 우이동 어디다가 갖다 던져놓고 찾아온 것이고. 여기 있는 석고 있잖아. 석고. 석고가 뭐냐면 돌로 만든 장구란. 이것도 이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다 돌아다니는 것을 다시 찾아다가 원시시켜. 이 석고도. 저 석고. 그런데 이 한국
것만큼은 그대로 옛날 것은 그대로. 이것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컸어? 네, 이게. 철도 틀을 지어버렸지, 놈들. 95. 아니, 학생이 사진 찍고 있길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아, 이런.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일러주고. 그걸 알아야 돼. 네.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 무슨, 뭐 전공이요? 아, 전 경영 전공인데요. 원래 고등학교 때 국사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래. 그렇지. 좋은 일이야. 국사를 모르면 다른 거를 알아도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국사는 하체, 하체.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국사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설 수가 있어. 그 외에다 경영을 하든 영어를 하든 문학을 하든. 국사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잖아.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가 없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역사를 보면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는데 똑같이 순환되는 사람 비슷하게 순환이 되고 있고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으로 식민지로 했는데 그게 앞으로 또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왜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륙 진출을 그 야망을 지금도 안 버리고 있고 대륙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언젠가는 또 온다고. 이거 잘 역사를 공부해봐. 재밌어. 어디 대학교? 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전에 산업대가 네 그걸 바뀐. 이거는 지금 해외 한인 3세 5세들을 위한 한국 소개하는 개인이 만드는 각종까지. 아, 네. 이제 유튜브에 영향을 줘야 들어가거든요. 학생도 올라간다, 이제. 며칠 후면 유튜브에 올라가. 오늘 덕후고 처음으로. 저 선생님이 군대사에 학자라 그러면 싫어하니까 관심자. 대단한 관심자. 나도 많이 배우는 거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 따고. 역사 학도? 학도지. 현도 학생? 학도. 학생? 한국어가 뭔지 이제 알았지, 이제. 네. 여기는 태조의 신인을 모신 거야. 태조하고 몇 분이야? 세 분인가 될 거야. 태조, 누구는 거예요? 세 분. 맞아. 저 가운데 상제 신위라고 쓰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하나 있었고, 이것이 어디 지면 다리 있는 거야. 맞아요. 큰 나라의 힘을 빌어서 작은 나라에 침략을 막는다. 안 되거든, 그게. 자기 나라가 힘이 강해져서 그걸 막아야지. 남은 나라한테 고려도 그랬지, 조선도 그랬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미국한테 기대고 있지. 그래서 안 돼. 자기 스스로 강력한 힘을 길러야지 큰 나라 믿어갖고 안 돼. 역사가 또 반복이 되는 거야. 그제? 학생. 예. 내 말 맞지?